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모바일 랩 만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전소민체가 되게 귀엽기는 한데,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런닝맨에서 전소민체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서 겸사겸사 윈도우에서 폰트를 추가하는 방법, 글꼴이죠. 글꼴 폰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단순히 윈도우 폰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원하는 폰트를 쉽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전소민 폰트를 먼저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폰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도 있지만 유료로 제공되는 폰트들도 있거든요. 특히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전소민 폰트를 일단 다운을 받아 볼게요. 제가 주소는 제 그 영상 내용에다가 첨부를 해 놓을게요. 주소는 지금 저는 저기다 지금 적어 놨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제 영상의 주소를 참고하셔서 인터넷 창을 여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programs.sbs.co.kr 어쩌고저쩌고 그 주소예요. 엔터를 치시면 이 런닝맨 요 시청자 게시판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런닝맨 한글날 특집 얼마 전에 방송이 됐던 거죠. 여기서 전소민 폰트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첨부 파일 아랫부분에 보이시죠? SYI 15703522676011 TTF 폰트의 확장자는 보통 TTF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이 돼요. 됐죠? 다운 끝났습니다. 7.7메가네요 그리고 더 이상 이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요 폰트를 윈도우 안에 저장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키와 E키를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 키와 E키를 누르시면 파일 탐색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방금 다운받았던 그 폰트를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다운받았던 폰트 보시면 여기 있죠. SYI1577 어쩌고저쩌고 확장자가 TTF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복사를 여기 어딨죠? 여기 복사 C 요거 있죠?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를 아시는 분은 여기에서 컨트롤과 C를 누르셔도 같은 효과입니다.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 어디다 하시냐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어딨죠? 여기 있죠? 윈도우즈 안에 더블클릭 됐죠? 요 안에 폰트라고 있어요. FONT 여기죠? FONTS네요. FONT 폰트스 폰트 뭐죠? 폰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해 볼게요. 붙여 놓는 거는 컨트롤 V죠. 컨트롤 V를 눌러 보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붙여 넣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놓을게요. V. 그러면 런닝맨 전소민체 설치 중이라고 하면서 바로 끝났습니다. 1초 걸릴까 말까 하네요. 중간에 여기 전소민체 있죠? 일단 요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운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뭘 볼까요? 제가 뭐 워드를 한번 볼까요? 워드를 통해서 제대로 불러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워드를 보시면 여기 좌측 상단에 기본적으로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쭉 볼까요? 전소민체가 있는지 이응 지으시죠? 여기 있네요. 런닝맨 전소민체 보이시죠? 런닝맨 전소민체 아니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모바일 랩 만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전서민체가 되게 귀엽기는 한데, 굉장히 귀엽기는 한데, 이거 보기에 아주 편하지는 않네요.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폰트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FONTS 폴더에다가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여러분께 요런 것도 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요 윈도우 요 자체, 여기 요런 메뉴들, 아니면은 요 탐색기에 나오는 요 이름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그 방법은 프로그램을 하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링크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링크에서 그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았다라고 생각한 이유부터로 해볼게요. font change라는 파일입니다. 됐죠? 다운받는 거 생략을 할게요. 제가 링크를 바로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띵띵. 그러면 이렇게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압축 풀기.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압축이 풀렸죠? 자, 압축을 푸시면 폴더가 하나 생기겠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요 안에 실행 파일이 이거예요. mod-panel.exe 더블 클릭합니다. 됐죠? 그러면 바로 나와요. 여기에서 쭉 보이는 것 중에서 지금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폰트 관련된 기능을 할 거니까 두 번째 폰트죠? 지금 기본은 폰트의 맑은 고딕 사이즈는 9로 되어 있어요.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전소민체로 바꿔볼게요. 띵 눌러서 여기서 런닝맨 전소민체 띵 됐죠?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왼쪽 여러분 있잖아요. 왼쪽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은 전소민체로 안 되어 있잖아요. 얘를 한번 어플라이드 눌러볼게요. 띵 바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윈도우에 기본 제공되는 글꼴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특징이 있는 뭐 필기체 같은 느낌으로 바꾸시면 좀 보는데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맑은 고딕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 다시 옛날의 맑은 고딕으로 돌아갔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폰트 윈도우의 폰트 바꾸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저는 워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프로그램 뭐 윈도우에서 구동되는 모든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파워포인트, 뭐 워드, 엑셀, 그리고 포토샵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일러스트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지우는 방법 또한 너무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더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윈도우즈 안에 폰트스 안에 이렇게 폰트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거 지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쭉 보다가 뭐 MSUI 고딕 보통 요거를 지우고 싶다. 그럼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키 띵 누르면 이렇게 나와서 이 글꼴 모음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컴퓨터에서 전체 글꼴 모음을 삭제합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아, 얘는 삭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MS 같은 경우에는 보호된 시스템 글꼴 이름으로 삭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삭제할 수가 없고, 지금 제가 방금 설치했었던 그냥 런닝맨 전소민체 그대로 삭제 한번 해보죠, 뭐. 자, 여기 있죠? 런닝맨 전소민체 요거를 삭제를 해볼게요. 딜리트. 띵. 그럼 아까랑 똑같이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죠. 예스 누르시면, 땅, 삭제가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삭제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시고, 추가하는 거 역시 그냥 파일 붙여넣기, 파일을 복사하듯이 일반적으로 하시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말 나온 김에 겸사겸사 이 폰트가 여러분께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폰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폰트가 많을수록 윈도우에 그만큼 좀 부담?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쨌거나 전혀 안 쓰는 폰트가 있다면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지우시는 것도 윈도우 최적화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지우는 방법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